자, 저 안동역에서 한 곡 주시고요. 저기 이명주의 돌이킬 수 없다면 그거 한 곡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돌려줄 수 없나요는 내가 생각해보고. 자, 안동역에서. 근데 이 안동역이 누구 노래인지 알고 시키는 거예요? 진성. 예라이 지니카토 조조비시다. 아직까지 그걸 모르네. 원래 진성씨 노래가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 이거는 원 이 노래 가수분이 누구냐면은 류경옥이라는 분입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노래인데 띄우지 못해서 진성씨가 이 가사와 제목을 바꿔서 제가 그걸로 불러드릴게요. 자, 봐봐 이게 거짓말인가? 다른 새끼들 이거 안 가르쳐줘. 예, 내가 먼저 불렀잖아 이거. 잘 봐봐요. 그 북녘땅으로 좀 보세요. 요거 잘 봐왔니? 예. 진짜요. 고향이 진짜 신양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노래 이게 띄워주고 알지요? 근데 형님하고 어떻게 되는 사이요? 아, 형제간이요? 근데 또 형제간이 닮질 않아서 형은 네가 좀 부티프라고 좀 배운 것 같아. 이것들은 배우지도 못한 것들이야. 이거 아직까지 그걸 몰라 지랄만. 내가 잘못 배웠어요. 아, 그거 반대. 자, 안동역. 자, 차렷. 내가 박수게요. 경례. 이게 안동역이야. 잘 보세요. 박수. 아무 소리가 들어간다고. 그거 찍을 필요 없어 형.
뭐 이 노래를 찍고 들여주세요. 가사요? 카드 저 앞에 있구만. 내 거 신기 사면 나와요. 카드 저 앞에 있는 걸 끌어다가 저기다 네. 달면 안 돼? 그 저기 줘봐. 카드 저 앞에 있는 걸 끌어다가 저기다 달면 안 되냐? 네. 요거에 이 일지 1번에 들어가서 내 목소리로 애들 시켜가지고 요거, 저 앞에 있는 거 띄워놔. 요거 제가 들은 거예요. 북녘당 편지. 아니 진짜 내가 가시마 작년에인가요? 아니 작년에 나 오지도 않았어 형. 재작년도 오지도 않았고 나 처음이에요 여기. 요거는 CD가 세 장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새끼랑 틀려. 하나, 둘, 셋. 에이, 2집은 진성이, 3집은 김용님인데 이거 들을 필요 없어. 1집만 들으시면 돼. 하나, 둘, 셋, 넷. 이제 사가서 집에서 들으세요. 아니 시간이 없어서 그래 형. 이거 다 틀으면 산 의미가 없잖아. 한 곡 더 해줄게. 이 바램도 노사연이가 부르면 느려 터지는데 우리가 부르면 참 재밌게 불러놨네. 바램 한번 줘봐.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겁니다. 예, 한번 줘봐. 이거 팔고 공연해야 되겠다. 지난 학기 어제처럼 다 하고 난 데 가면 우리만 어때요? 어, 9번. 드리고 그 니메드 꿀 한 곡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집 앞 준비해 주세요. 아니 억지로 사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 관광 다니기 좋아요. 관광 다니기 좋고 예, 차에다 드시면 졸음 운전 절대 할 수가 없네. 예, 자 이번에는 우리 진석 씨 노래 보릿고기 한 곡 더 띄워드리고 이 안에 있습니다. 예, 자 차렷 내가 박수기에요. 경계
여러분 건강하세요. 이번에는 그 님의 등불이라는 노래 아시죠? 네, 내가 진성씨 메들리만 해드리는 거예요. 네, 님의 등불도 요 피치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수 많이 치면 그지방 그리고 금잔디의 사랑꾼까지 해드릴게. 괜찮지요? 이 노래 가사가 우리 원래 엄마들이 좋아했던 노래가 뭐예요? 고장난 내 꽃은 멈추었는데 옆집 고추 고장도 그 가사가 그래 가사. 그러더니 오승근이가 열받아가지고 만들어낸 노래가 뭐예요? 야야야 내 고추가 어때서요? 내가 그거까지 해드릴게. 네, 자오지간 여러분들 네, 내일 추석이잖아요. 이렇게 웃고 명절 지내면 그만큼 행복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내 말이 맞으면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행복한 사람들이야. 어떤 놈은 팔자가 더러워 고대강실에 좋은 집에 높은 집에 그냥 뭐 좋은 옷 갈아입고 있는데 이는 팔자는 참 여러 사람들에게 무사람들에게 웃음 팔려고 이렇게 가지고 그냥 명절도 못 쓰고 이렇게 왔는데 박수를 한번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님의 등불. 자, 촬영 경례.
좋대요? 그럼 그건 개새끼가 아니고 견자제님입니다. 견자제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한 곡 더 해드릴게. 우리 금잔디 노래 사랑꿈 왜 이리 힘들어 산다는 게 여자라는 이유로 특히 남자가 한때는 여자를 사랑한다고 자꾸 거짓말을 시켜요. 그리고 갖고 놀다가 버려지는 게 여자예요. 내 말이 맞지 아버지? 가래기 좋은 물이에요. 고장난 게 한쪽으로 쏠렸네. 벌리는 아버지는 그래도 편한데 여기 있는 새끼는 쪽팔려요. 여기는 고장나가지고 쓸데가 없잖아. 이 각설이 타령도 그래. 20대는 이 반사판 이 여자 제자 건들어보고 죽든 말든 건들어보고 어찌됐든 건들어보고 아버지 네 나이 50 조용해. 이거 뭘 알아듣는다고 짓고 지랄이야. 나는 참 복도 뒤지도 없어요. 어떻게 오 환영을 해도 견 자제님이 환영을 하는 줄 몰랐지. 이게 각성이탈 정도 옛날에는 어허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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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이거는 무식한 새끼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 살아온 인생 타령 내가 몇 대까지 했죠? 50대 일반 사판 20대 20대 60대 나가지도 않는데 지랄놈들 20대는 젊어서 못 모르고 사랑을 합니다. 30대는 뭐요? 30대는 음식 안 가려요. 예? 진짜요. 40대는 뭐요? 지 마누라 멀리하고 남의 여자 침 흘려. 50대는 뭐요? 오기로 해도 요구도 먹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가끔 어떤 현실이란 천식이 딱 찾아와. 50대에 딱 들어갈 만하니까 어떤 현실 더 쪽팔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각색타령을 만들어낸 게 이게 진짜 너 때문에 자꾸 잊어먹잖아 새끼야. 안 보고 여기 보고 해야 되겠다. 근데 개새끼가 짓궂이라니요. 알아듣는 것 같아. 쪽팔려서 못 하겠네. 예? 이게 각설이 타령이 재밌어요. 이게 남자 인생 풀이, 여자 인생 풀이도 있어. 여자는 뭐요? 10대는 땡감, 먹고 나면 떨떠름해. 잘 먹고 있는 짐이 없다. 20대는 뭐요? 호도, 까기도 힘들고 까거나 먹을 게 없어. 30대는 뭐요? 수박, 칼만 대도 지가 자동으로 버려져. 먹어도 먹어도 얼마나 감칠맛 나고 물도 많이 나오는지 몰라. 40대는 뭐요? 석류, 나무에서 잘 익어요. 바닥에 지가로서 버려져. 예? 50대는 뭐요? 꽃감, 쭈그려도 먹고 나면 얼마나 감칠맛 나는지 몰라. 60대는 뭐요? 무기기, 무화과, 가만히 차에다 놔둬도 지가 알아서 썰고. 그럼 박수 좀 쳐라든. 이게 여자 인생 풀이도 100대까지 있네. 이번에는 남자 인생 풀이. 그래 고맙다. 엄마 나는 어디 가서 바람 뭐 못 피겠다. 아버지가 걔한테 전화 딱 해. 멍멍아 엄마 뭐 하냐? 그러면 바람 피면은 이 돼지 있는 소리가 한 번 뺏겨. 그리고 바람 딴 남자랑 있으면 우지라라는 게 욕거리예요. 뭐 조심해야 돼요. 이제 예, 조용히 해 새끼야. 알았어 알았어. 예, 남자의 인생 풀이를 내가 100대까지 한번 해드려볼게. 근데 장단이 맞아야 돼. 각설이 타령은 4분의 4박자. 자, 시작! 20대는 입학 안 해, 이씨. 노래나 할랜다, 이씨. 우리 같이 손발이 맞아야, 꿍짝이 맞아야 재미. 다시 한번 시작! 20대는 입학사판 여자 제자 건들어보고 죽든 말든 건들어보고 어찌됐든 건들어보 30대는 삼삼하고 가는 여자 안 잡고 오는 여자 안 붙들고 줄 여자만 건드려고 40대는 사주 굶었어 내 마누라 멀리하고 남의 여자 지 멀리 50대는 오기로 하고 해주고도 욕먹고 안 해줘도 욕먹고 어찌됐든 욕먹고 60대는 육갑 돌고 들어가자니 겁나지 나 혼자니 쪽팔리지 누구는 놓고 어떻게 좀 박수 좀 쪽팔려 죽겠다 안 해, 안 해, 이것도 안 해. 반응이 형태하면 난 안 해요. 아, 맞아, 안 맞아, 형? 요즘에 시동 안 걸리죠? 그건 형 네 생각이지, 뭘.
걸리면 뭐예요? 엄마가 만족을 못하는데 지랄밖에 아니고. 그 엄니 거래처 맞아요? 만족해 안 해? 못 안 되잖아. 만족하면 뭐예요? 엄마도 구멍깡이 영업을 안 할 텐데 이 지랄밖에. 웃자 가는 소리. 가슴이 살면 재밌어 이게. 이번에는 우리 여자의 삶을 노래한 노래 사랑꾼 한 곡 띄워드리고 이제 어머니 왜 날 나셨나요? 내가 나쁜 우리 아버지가 올라 이거 달고 나온 게 그거요. 이 소리도 잘 나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자꾸 이게 굵은 지 오래돼 여기다 대고 침을 생기더라고. 먹는 음식 아니에요. 그리고 가짜예요 가짜. 내 거면 이게 사람 새끼예요 소새끼지. 이게 체력은 국력, 국력은 정력, 정력은 능력, 능력은 괴리. 이게 잘 통계지더라고. 아침에 나올 때는 한 50kg 나갔는데 지금은 20kg 빠졌어요. 자, 사랑꾼 체력 내가 박수게요. 경기. 좁아지는가 이 이러고 가만히 앉아있네. 생긴 건 잘생겨가지고 또 이게 아니 진짜요. 내가
이렇게 한 건데 박수 좀 쳐주고 그래야 우리가 힘받는 거 어딨어. 앵콜도 하고 이제 우리 꽃순이 나오기 전에 이제 이 라스트 곡 우리 음반 속에 맨 밑에 19번에 있는 노래 이재성 씨 그 집 앞 한 곡 띄워드릴게요. 괜찮지요? 이게 원래 금지곡이었었는데 지금이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예, 그러니까 노래 가사는 참 좋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내일 추석 한가위 명절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오후 4시부터 하니까 예, 여름에는 더워서 일찍 못 나왔지만은 가을에는 선선할 때 집구석에 가만히 있지 말고 낮에부터 나와가 여러분한테 웃음과 행복을 드릴 테니까 자우지간 예, 한가위 잘 보내시고 우리는 한가위 집구석도 못 가요. 그러니까 바라는 거 없어. 박수하고 함성만 많이 쳐주는데. 예, 자, 비지막 갑니다. 차렷! 경례! 앵콜 9만원 뭐 하나 팔아주고 앵콜에 그거 어디 있어? 어, 여기 이거.